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저희가 작년이었죠. 뮤직 매거진에서 뽑은 쇼와 가요 베스트 100 송. 네, 그걸 70년대와 80년대를 각각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레코드 컬렉터라는 잡지에서 뽑은 시티팝 베스트 송 100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10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뽑아봤는데 이번에는 그 레코드 컬렉터의 그 필진들이 레코드 컬렉터즈의 예, 필진들이 꼽은 순위를 가지고 그걸 집계를 해서 10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요즘 시티팝의 인기가 젊은 층에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가 참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노래는 과연 순위 몇 위에 들었나를 들으시면서 보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위를 바쁘게 달려가 볼 텐데요. 100위부터 1위를 저희가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그렇죠. 좀 무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부러 몇 곡을 골라봤고요. 탑10은 전부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몇 위부터 달려갑니까? 달려갔더니 98위! 이시카와 세리가 차지했네요. 이시카와 세리. 누님의 곡. 역시 시티팝은 이건 같지. 네. 나왔습니다. 저자. 아니, 진짜는 싱글 버전하고 네. LP 버전하고 할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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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때요. 알다 이때요. 아 그런 거군요. 마음이 뭐 살랑살랑 뭐 이런 정도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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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없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92위에 오른 곡입니다. 히라미오 요시타카 먼너워크. 저희가 싱어송라이터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자주 저희가 소개를 시키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번영은 그 마늘년 번호 마늘년 번호 마늘년 번호의 거의 거리 뼈옥적 아니야? 뒷동뒷동 건너 실록실로 마늘년 번호 뒷동뒷동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실록실로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의 순위는 90위네요. 92위에 오른 마스토야 마사타카. 자, 요거 마스토야 마사타카는 뭐 유명하죠. 마스토야 유미의 남편이죠. 어레인저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슨 노래가 아, 이게 제목이 뭐죠? 키즈이타 도키와 키스이타타키와 오소이모노 제목이 좀 깁니다. 키스이타타키와 오소이모노 키스이타타키와 오소이모노 살았을 때는 늦었다. 늦었다. 이거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밍도 불렀죠. 여기는 없고요. 예, 좀 높은 순위에 올라있죠. 아, 92?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제 마음에 네,
재발매. 요새 재발매. 재발매가 됐어요. 그동안에 좀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재발매가 됐습니다. 자, 다음 82위를 알아봅니다. 다 깨우지 말이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하지만 이 곡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알려지는 곡은 아닌데요. 블루 호라이즌이라는 곡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저도 좀 약간 느낀 게 한국에서의 어떤 시티팝들의 그 선호도랑 일본이랑 살짝 다른 것 같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살짝! 이 곡은 사실 다 깨우지 말이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썩 잘 알려진 곡은 박혜영 치마리아는 국내에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두 곡 정도. 물론 그 두 곡도 다 높은 순위에 올라있긴 합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던 그 풋풋한 시절에 박혜영 치마리아입니다. 자신의 그 대학 시절을 추억하면서 만든 앨범이죠. 최대였나요? 저는 영문과로 알고 있는데.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곡은 74위에 오른 하야시 테츠지 Rainy Saturday Coffee Break. 이거 오리지널인가요? 네, 아닙니다. 제발 됩니다. 오리지널은 비싸요. 네, 많이 비싼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음반도 오리지널은 200불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재발매가 됐습니다. 오아시 준구와의 리메이크로서 유명하죠. 아, 하야시 테츠지 작곡가로서 많이 발표하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싱가송라이터 하야시 테츠지 사람이 작곡한 곡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곡은 아무래도 Stay With Me. 네, 그 곡이 제일 유명할 겁니다. 확실히 이런 거 무당 연구가 어려운가. 네. 확실히. 사실 저는 저거 재발매 나오기 전까지 저 자켓 때문에 너무 가지고 싶었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랜 세월 노렸었는데 계속 재발매가 안 돼서 애를 태우다가 드디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레이니 세러데이 앤 커피 브레이크였고요. 71위를 알아봅니다. 앤 루이스 코이노 부기우기 트레인. 앤 루이스 부기우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은 그런데 12인치가 역시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12인치를 못 가지고 있어서 네, 싱글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베스트 음반으로 이 시절 일본의 나이트클럽을 훅훅 닮았다는 곡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프니까 그쪽이 이시가와 세리와 마찬가지로 예, 예. 히트곡도 엄청 많죠. 가요곡 쪽에 예, 그렇죠. 아, 좋아. 아니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아 좋아. 저 안드레스 엄청 좋아해. 이제 이번은 외모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한 곡 있어. 아, 무정, 무정이란 곡 좋아하는데. 아 무정! 아 무정! 아 무정! 자, 71위를 차지한 앤 루이스의 코이너 부기우기 트레인이었고요. 다음 순위 70위를 알아봅니다. 오 70위! 야마가타 스미코 아노 히노 요니 후호에한데. 거꾸이나 근데 이거는 아톡이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건 70년대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아, 아주 세련됐어요. 색감이 지금이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괜찮아. 음악도 많이 되죠? 아, 거기 뒤에도 멋있어. 아,
토크로 출발했죠. 자기 마음으로 자기 노래 마음으로 하지마. 예,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에는 자기 노래만 마음으로 이렇게 저 여성 보컬리스트로서 마음으로 하지 마. 거의 마지막 후반에 데뷔는 70년 초반에 초반에 오래 활동 그때 자기 노래였어. 자기 노래 10대인데 사실 이런 음악이랑은 전혀 스타일이 다른 그 청량한 목소리 예쁜데 아 편곡이 참 정말 70년대 받지 않게 아주 세련됐습니다. 자, 72월은 야마가타 스미코의 아노히노요니 호고에운데였고요. 다음 68위 우리 사토유키 상이 너무나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카제? 카제의 우미카제. 아, 이 어쿠스틱 기타 리듬감이 참 좋은 카쿠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한 10,000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티팝의 전부 고가인 건 아닙니다. 구할 수 있는 쉬운 음반들도 많으니까. 많아 많아. 자, 대박. 워크밴드! 워크듀오인데! 워크듀오인데 그런 건가? 나 진짜 놀라신 거 같다. 우리 사진이야 사진 사진. 사진. 밖에서 약간 경음악집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냥 퓨리 앨범이라고 쿨하거든요. 퓨리 앨범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 퓨리 앨범 막 우미카세가 바람 바닷바람 바닷바람 맞죠? 어쨌든 이 기타 연주 정말 멋집니다. 네. 68위에 카제의 우미카제였고요. 다음 65위로 순위에 올라가 봅니다. 오자케하미 마이 퓨어 레이디. 네, 마이 퓨어 레이디가 싱글밖에 없어서 네. 앨범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이죠.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오자케하미상이 이 노래가 히트했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슈시이도 화장품의 CM송이었죠. 오늘 선정하게 프레젠도 받았습니다. 저희 다 한 장씩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CM송으로 쓰였던 My Pure Lady가 화장품 이름이 My Pure Lady였죠. 예. 가사에 My Pure Lady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시세이도 마이. 그러고 나서 CM 노래하고 이 노래가 좋은 아, 아, 그 후로 슈쉐이더는 계속 CM송들을 히트를 시켰죠. 그러면 원조가 되는 노래 슈쉐이더 화장품 CM으로 쓰면 반드시 히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거의 다 히트했어요. 그러면 원조가 되는 노래 사실 싱글자켓 그렇게 잘 만든 편은 아닌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오자케 아미도 뭐 작곡가로도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죠. 작곡 때문에 자기도 활동 많이 하고. 네. 유미인가? 그렇게 되고 나왔어요. 자, 65위에 오자케 아미였고요. 61위로 올라갑니다. 노구치고로 굿럭. 굿럭. 이 곡은 소아가요 베스트 10에서 굉장히 사기의 리듬에서 노구치고로는 시티팝이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시티팝을 장르가 아니고 스타일
느낌으로도 아이돌적인 가수였지만 노래 참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오래 인기를 받겠죠. 그랬겠죠. 노래 못하는 가수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노구치고로의 굴럭에 이어서 55위로 순위 올라갑니다. 하라다 신지 타임 트래블. 하라다 신지상. 하라다 신지도 데뷔할 때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죠. 천재. 멜로디가 아주 아름답고요. 네. 하라다 신지의 데뷔 앨범은 여기 책에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곡은 싱글로만 나왔죠. 앨범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입니다. 정말요. 자, 어느덧 순위를 절반 정도 달려왔습니다. 51위를 알아봅니다. 야마시타 타스로 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레이니 워크. 야마시타 타스로는요 순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겹치는 곡들을 좀 배제를 하다 보니까 수록이 되어 있는 LP 싱글은 라이더 김연의 지난 6월달에 11년 만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70이 넘은 나이에 요즘 시드팝에 인기라면 한국에도 공연하고 오지 않을까요? 왔으면 좋겠네요. 나이게 와도 충분히 다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꽉 찰 것 같아요. 꽉 찰 것 같아요. 저도 갑니다. 네, 저도 가죠.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약간 나왔을 때 그런 노래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그거 대단해요. 순위를 50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전부 소개해드리기엔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주에 상위권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위부터 1위는 어떤 노래들이 올라가 있는지 다음 주를 기대를 해주시고요. 50위에 오른 야마시타 타스로의 레이니 워크에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레이니 워크 거기가 오라 자, 그럼 다음 주에 상위권 순위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다 같이 제이뮤직 아카이!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